안녕하세요. 6월 24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예루살렘에 사는 두로 사람들이 물고기와 그 밖에 다른 상품을 가져와 안식일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팔고 있는 것을 보고 유다 지도자들을 불러 책망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째서 이런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어? 여러분의 조상들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오.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금 안식일을 범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더 많은 분노를 사게 하고 있어. 그러고서 나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전날 저녁부터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고 명령하고 성문마다 내 종들을 배치하여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각종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 밤을 보내므로 나는 그들에게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하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안식일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일에도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고 나는 이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하여 그 자녀들의 태반이 아스돗 말과 그 밖에 다른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모들을 책망하며 저주하고 몇 사람을 때리며 그 머리털을 뽑고 다시는 그들의 자녀들을 이방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한 다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옛날 솔로몬 왕도 이런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그와 비길 만한 왕이 없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으나 그는 이 이방 여자들 때문에 범죄하고 말았다. 그런데 너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여 악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이며 요야다의 아들 중 하나가 호론 사람 삼발라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였다. 그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 대한 규정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방 사람들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여 그들의 직무를 맡아 수행하게 하고 또 정한 때에 재물을 태울 나무와 첫 열매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예,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잘못을 그리고 또 포로기를 거치면서 인지하고 깨달았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 느헤미야 13장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그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그 선조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여전히 반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만족스러운 그 모습으로 회개하려는 그런 기미도 보이고 또 그런 자그마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아니 제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하고자 노력하는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달라고 기억하셔서 축복해달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안식일을 범해서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다른 것도 들여서는 안 되는데 조그만 방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내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화를 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곳에 돈이 오고 가고 장사치가 오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을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고 또 그들과 교류하지 말고 라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똑같이 답습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묵상했던 포인트는 바로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보면서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다. 바로 잡아라 라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나를 대면했을 때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면서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마치 거울을 보고 흐트러진 모습을 정돈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유태인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일종의 고난 교육이라고 그래서 정말 좋은 거, 행복하고 즐거운 거, 뭐 그런 이제 근사한 거, 화려한 거, 뭐 이런 이제 좋은 것을 먼저 가르치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안타깝고 그리고 정말 잊어서는 안 될 그런 고난의 고통의 순간들을 먼저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은 고통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행복이 있는 것은 행복이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고난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좋은 거 행복한 거 그리고 멋진 거 이런 걸 먼저 가르치기보다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면서 내 모습은 어떤지 내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 발걸음은
내가 잡고 있는 이 방향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선택인지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내 발걸음을 잠시 멈추면서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도 6월 달 그리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도 이제 벌써 절반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는 거죠. 이 절반의 시간이 흘러가는 이 시간 동안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했던 지난 2021년의 6개월의 모습이라면 한 번 더 추스려서 거울을 보고 내 모습, 흐트러진 모습을 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듯이 남은 2021년 반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 될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되어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떻게 언젠가는 마무리가 되겠지라는 생각에 그리고 백신이 있어서 점점점 그 마음들이 흐트러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을 엉뚱한 방향이 아닌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향을 지키기 위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계명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내 방향을 잃지 않고 오늘도 옳은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길을 잡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틀거리고 있다면 우리를 깨워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길이 나를 조금 힘들게 하더라도 그 길이 나를 조금 버겁게 하더라도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